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XC60 D5 AWD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 주행거리는 8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무사호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4.65로 5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리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전혀 없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 5.27로 6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공간 넓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요. 이제 측면 보도록 할게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붓터치 아주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A필러 쪽에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7,527km 주행했고요.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양쪽 다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 시가잭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시가잭으로 충전도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 후석 커튼 따로 달아주셨고요. 이쪽 썬루프 개방감 좋네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게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스킨 갈라짐 없습니다. 뒷타이어는 피렐리고요. 앞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이 차량 4륜이고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볼보 XC60 D5 AWD 1세대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